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리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바로 많은 닌텐도 팬들이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던 닌텐도 다이렉트에 대한 소식인데요. 닌텐도 다이렉트란 닌텐도사의 신작 라인업을 새롭게 소개하는 행사로, 줄여서 닌다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보통 이 닌다에서는 마리오와 젤다와 같은 퍼스트 파티의 소식들을 주로 다룹니다. 이번 닌다는 자사의 퍼스트 파티들을 제외한 서드 파티의 소식만 다루어 축소 발표하는 닌텐도 다이렉트 미니로 진행되었으며, 북미에서 공개되었던 북미 닌다와 일본에서 공개되었던 일본 닌다로 총 2개의 닌다 미니가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공개된 닌다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식과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들이 닌텐도 다이렉트 미니에서 공개되었는지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드릴 테니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神々の都で暮らす北条神桜姫は獣の姿をした鬼が支配するという日之江島、通称鬼島の調査を命じられ、 처음으로 공개된 정보는 바로 액션 RPG와 변동사 시스템을 접목하여 일명 살로나이트라는 별명을 얻은 천수의 사쿠나이메에 대한 정보입니다. 원래 작년 12월 겨울 발매 예정이었던 천수의 사쿠나이메는 몇 번의 발매 연기를 통해 결국은 발매일 미정으로 전환되었던 작품인데요. 본 작품이 드디어 이번 닌다 미니에서 2020년 11월 12일 날짜로 발매됨을 공개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한정판 패키지 제품도 함께 출시됨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래から 3년 なんてことない日々の生活の中に戻った私に新たな一夏の日々が訪れようとしていた。ライザに出会う夏が再びやってくる。 두 번째 소식은 바로 지난 19년 발매되고 국내에선 올해 1월 발매되며 주인공 라이자를 필두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라이자의 아틀리에가 후속작인 라이자의 아틀리에 2로 다시 한번 출시됨이 공개되었는데요. 본 작품은 전작의 배경으로부터 3년 후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 4분기에서 21년 1분기 사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바로 지난 여름 인디게임이었던 크래프트 오브 더 네크로댄서와 젤다의 전설의 합작으로 탄생한 크래프트 오브 더 네크로댄서 피처링 젤다의 전설의 첫 DLC가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DLC에서는 원거리 공격이 특기인 임파를 시작으로 총 5명의 플레이블 캐릭터가 추가되며, 지금까지 하는 색다른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DLC의 금액은 6,000원으로 7월 21일부터 플레이할 수 있는 것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 DLC의 2종이 순차적으로 출시될 것이 공개되었으며, 추가 DLC의 2탄에서는 BGM을 새롭게 리믹스한 음악 등 총 39곡을 제공하며, 추가 DLC 3탄에서는 가면을 쓰면 능력이 바뀌는 새로운 캐릭터 스탈키드가 추가되며, 본 DLC는 본편 이후의 먼 미래를 다루는 스토리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두 편의 추가 DLC는 각 8월, 9월 순차적으로 발매될 예정이며, 모든 DLC를 플레이할 수 있는 시즌 패스는 7월 21일부터 15,000원으로 판매되며, 시즌 패스 구매 시 특별한 컬러의 링크와 젤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10월 23일 다운로드 전용이었던 본작을 게임 본편과 DLC 3종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 버전이 44,800원으로 발매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케이덴스 오브 하이랄 크립트 오브 네크로댄서 피처링 젤다의 전설 10월 23일 발매. 사이코로를 振って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모모타로 전설. 네 번째 소식은 바로 전철 보드게임으로 유명한 모모타로 전철의 최신작인 모모타로 전철 쇼와 헤이세이 레이와도 정번이 2020년 11월 19일 출시됨이 공개되었으며 6,930엔으로 판매됩니다. 다음은 이번 다이렉트에서 닌텐도 스위치의 서포트 라인업의 소식이 아주 짧게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난지라를 아나메루 카미와 신다. 이번 닌텐도 다이렉트 미니의 마지막에 소개되었던 소식으로 닌다의 소식들 중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소식 바로 진여신전생 시리즈의 최신작 진여신전생 5가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됨이 공개되었는데요. 2021년 전세계 동시 발매라는 것을 제외하면 아직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전세계 동시 발매 소식과 함께 한국에서도 정식 발매가 이루어짐이 공개되었습니다. 2003年 名作 RPG 生誕 そして 2020年 神話が現代に蘇る 진여신전생 5 소식 외에도 과거 플레이스테이션2로 발매되고 당시 JRPG 장르에서 명작의 대열에 합류한 진여신전생 3 녹턴의 HD 리마스터가 닌텐도 스위치와 플레이스테이션4에서 발매됨이 결정되었습니다. 리마스터 버전의 경우 기존 버전에선 없던 음성이 추가되고 보다 쉬운 난이도로 플레이할 수 있는 모드를 추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리마스터 버전의 발매일은 10월 29일 예정이며 리마스터 역시 한국어를 정식 지원합니다. 全てのゲームファンに今こそ体験してほしい RPG 新女神転生3ノクターン HD リマスター 2020年 10月 29日 発売 限定版 現実魔界化ボックス あなたの日常が 마카이 토카스. 자, 여기까지 7월 20일 진행되었던 닌텐도 다이렉트 미니의 소식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대형 타이틀의 소식이 발표되지 않아 많이 아쉬웠던 다이렉트였지만 그래도 그간 기다렸던 천수의 사쿠나이메의 발매일이나 아주 재미있는 작품이지만 다소 짧은 플레이 타임으로 아쉬웠던 케이던스 오브 하이랄의 DLC 소식 그리고 진여신전생 시리즈의 스위치 발매와 한국어와 소식까지 나름 알찼던 다이렉트 미니가 아니었나 합니다. 이번 다이렉트 미니의 에서 소개되었던 작품들 중 천수의 사쿠나임의 라이자의 아틀리에 케이던스 오브 하이랄 점프포스 디럭스 에디션 진여신전생 시리즈를 제외한 모든 타이틀은 한국어 미정이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닌텐도 다이렉트 미니가 공개되면서 공개된 정보들은 현재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예정 날짜는 언제든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다이렉트 미니 외에도 앞으로 다수의 다이렉트 미니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소식도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코리스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